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 미디움이 인도네시아 홈쇼핑 기업인 스마일홈 쇼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일홈 쇼핑은 수라바야, 스마트라 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TV 홈쇼핑 기업이며 TV 채널 외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디움은 이번 MOU를 통해 자사의 코프쿤의 사용처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확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사는 스마일홈 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스마일홈 쇼핑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오프라인 결제 부분에서도 긴밀히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건전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스마일홈 쇼핑과 호흡을 맞추게 된 미디움은 고성능 블록체인 가속기 NGL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콕토크는 미디움이 운영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콕플레이에서 활용되고 있는 암호화폐로 세계 5위 거래소 쿠코인을 비롯하여 빗썸 글로벌, 비트렉스, GBG 등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디움 관계자는 콕플레이 플랫폼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콕토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